자존심보다는 실속을. 이봐 한씨, 올해 농사는 얼마나 했어? 이것저것 빼고도 한 5천은 떨어져. 아이고, 촌에서 많이도 했네. 그려, 그런 의미에서 술값은 자네가 계산해. 괜찮지? 그럼, 올해 번 게 얼만데 이 정도 못 내겠나? 또 당신이 술값 계산한 거예요? 올해 농사도 잘 됐는데 그 정도는 낼 수 있지 뭘 그려? 농사가 잘 되긴 뭐가 잘 돼요? 이것저것 빼고 나면 마이너스인데 당장 애 등록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대출 좀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나? 그러지 말고 이번엔 땅 좀 팔아요. 땅 팔았다가는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날 텐디 어찌 그러나? 택도 없는 소리 말게. 그놈의 자존심이 밥 먹여줘요? 이러다 우리 집 정말 망하게 생겼다고요. 자, 사례는 잘 보셨나요? 이제 우리 농업도 자존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실속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성공하는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계획 수립과 실행, 지속적인 진단과 반성,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이 자존심이어야 하죠. 2014년 개봉한 영화 기술자들에 나오는 도둑들이 전문 금고털이 기술만이 아닌 지혜와 전략, 계획, 협력 등 통섭 기술을 통해 작전을 성공시켰듯이 이제 우리 농업도 생산 기술과 경영 기술을 결합하여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농업기술 하면 생산기술로만 한정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농업기술에는 생산기술뿐만 아니라 경영기술도 포함됩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생산기술이 더 중요했지 않나요? 물론 과거에 공급이 부족했던 시대에는 농사만 잘 지어놓으면 정부가 그리고 농협이 팔아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급 과잉과 수입 개방 등으로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제값 받고 농산물을 팔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산 원가가 상승하면서 수익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죠. 이처럼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농가 경영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 최근에는 생산 기술뿐만 아니라 경영 기술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판매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자금과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등 소득을 높이기 위한 각종 기술들이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따라서 이제 농업인들은 생산기술과 경영기술 모두를 겸비한 농업기술자들로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을 마케팅하는 남자 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네,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강소농의 정의를요, 대답을 잘하는 농업인이 강소농이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려가겠습니다. 좀 뵌 분도 계신 것 같고, 네, 뭐 작년, 재작년 이어서 또 오늘 이제 새해 농업인 교육 초빙을 받았는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요.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오늘이 우리 화정시 2016년도 교육을 시작하는 첫 시작하는 날입니다. 굉장히 뜻깊은 날인 것 같고요. 저 또한 이런 뜻깊은 날에 와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쪽에서 화성이 멀지가 않아요. 예, 저희는 이제 지방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가까움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 아침밥 먹고 준비하고 여기 한 9시 정도 도착해서 준비하고 이제 여러분을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좀 않은 게 아쉬운 것 같은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시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시간 동안 농업 마케팅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말씀드리면 헷갈려 하실 것 같고요. 제가 엑기스 먼저 몇 개 말씀드리고 항상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하고 돈 되는 거는 끝나기 제가 10분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이유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10분 전에 내가 엑기스 있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어렵죠? 어렵습니까? 마케팅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걸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재미나게 풀어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한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농업 마케팅은 일반 마케팅과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 마케팅에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농업 마케팅이 어떤 것인가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농업 마케팅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마케팅은 방향이 있지만 특히 농업 마케팅은요 굉장히 민감한 반응에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마케팅의 방향을 또 간략히 말씀드릴 거고 가장 중요한 거 돈 버는 거 농산물 어떻게 파는지 그래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 시작하기 전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우리 한번 은호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농업이 현재 밝은 길로 가는 것 같습니까? 어두운 것 같습니까? 어두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개방 때문에 수입 FTA 뭐 TPP 이런 예. 저는 그쪽에서 답을 찾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농업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 외부적인 요인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맞죠? 개방이네 수입이네 등등 다 외부적인 요인이죠. 사실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위험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요. 첫 번째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어떤 요인일까요? 내부적인 요인이에요. 내부적인 요인. 아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강소농은 뭐냐면은요. 외부적인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내부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는 게 강소농의 취지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소농은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내부적인 문제를 찾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자, 마케팅 시작하기 전에 제가 농업에서 한번 얘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게 어떤 그림으로 보이시죠? 어두운 산 속으로 보이시죠? 저는 우리나라의 농업을 단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하면 저는 이 사진을 제시합니다. 자, 부정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농업이 녹록치가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위험 요인, 또 기회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쉽진 않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저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어둡고 컴컴하고 처음 가보는 산 속에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빨리 빠져나와야겠죠. 그럼 이 어두컴컴한 산 속으로 나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 어떤 거? 빛. 그렇죠. 빛이 필요하죠. 빛 말고. 빛 말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침판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침판? 예, 스마트폰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어떤 분은 스마트폰 그러는데 스마트폰 안 터집니다. 자, 나침판이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지도. 예, 지도가 있어야겠죠. 예,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한 개가 필요한 게 여러분들의 현위치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강소능의 취지가 바로 방향성을 잡는 겁니다. 누구의 방향성? 내 농업 농장의 방향성을 잡는 게 강소농인데 농업기술센터나 저희 같은 역량강화 강사들이 나침판과 지도는 드릴 수가 있어요.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현 위치는 저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두컴컴한 산속을 빠져나온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현 위치입니다. 우리 전쟁 영화 보면은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전쟁 영화 보면은요, 적진에 침투해가지고는 장교가 나침반과 지도 보고 길 찾아놨고 나오죠. 그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절대 못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아야지만 그 산속을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독도법이에요, 독도법. 배우신 분들 계시죠? 네. 군대 안 갔다 오셨어요? 네. 안 배우셔서 독도법? 처음 들어요? 이 큰일 났네 이거. 자, 나침판과 지도 가지고는 절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렇게 모르는 데 가면은요 높은 지형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지도와 내가 있는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별 같은 걸 보고는 나침판과 지도를 펴고 방향을 잡고 빠져나오는 게 순서입니다. 자, 강소농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보세요. 기본교육, 심화교육, 후속교육 아마 심층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교육 1, 2회 교육 받으시고 아마 심화교육은 1박 2일 아마 워크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속교육은 5 내지 8회 정도 교육을 받으실 텐데 그 교육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나침판, 지도, 현 위치를 다 배우시는 거예요. 제가 강소농 교육을 지도해 보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강소농 교육 받아봤고 마케팅 교육 무지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5년 전과 지금 변한 게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강사진이 부족할까요? 농기센터의 프로그램이 나쁠까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내가 현재 유치하고 있는 현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방향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메모 하나 합시다. 우리 메모 할 수 있죠? 메모 하나. 자, 그래서 교육은 적으세요. 교육은 방향성을 잡는 것이다 라고 적어놓으세요. 다시 한번, 교육은 방향성을 잡는 것이다 라고 적어놓으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 방향성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시작되는 강소농 교육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아까 보니까 우리가 작년이나 재작년도에 강소농 교육 받으신 분들 계시죠? 계시죠? 또 올해 이제 받으셔야 되고, 자, 강소농 교육이 뭐냐고 제가 질문을 하면은요, 정확하게 저한테 답변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그럼 물어봅니다. 아니, 1년 동안 우리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강소농 교육이 뭘까 하면 답변을 못 할까요? 제가 오늘 정확히 강소농에 대한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또 한번 적어볼게요. 자, 강소농은, 적어보세요. 강소농은 내 농산물을 마케팅하여 스스로 파는 법을 알아가는 것.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다시 한번이요. 강소농이란 내 농산물을 마케팅하여 직접 파는 것을 배우는 게 강소농입니다. 가로 열고 직거래.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유통이라든가 농업의 마케팅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통 마케팅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린 대로 방향만 잡으시면 올해 강소농을 이수하시면 아, 농업 마케팅이 이런 것이구나. 마케팅을 이쪽으로 가야 하는 방향은 분명히 잡힐 수가 있어요. 자,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좀 적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아까 경영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경영. 자, 경영이 뭘까요? 경영. 강소농은 경영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럼 경영이 뭘까요? 경영. 혹시 경영 공부하신 분 안 계십니까? 경영? 젊으신 분도 계신데? 자, 경영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경영이란 한정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걸 배우는 게 경영이에요. 경영. 특히 우리 농업은요, 자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인적 자원도 한정돼 있죠. 땅도 한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자원도 한정이 돼 있다는 거죠. 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경영이라는 걸 배워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뭐냐. 이게 강소농이고 그게 경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어렵지 않으시죠? 이해되시죠? 대답하셔야 돼. 강소농은.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경영을 제가 쉽게 네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네 가지로. 첫 번째, 우리가 대학교 경영학과를 가면은요, 배우는 게 이 네 가지 과목을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4년 동안. 자, 첫 번째, 경영은요, 생산관리라는 걸 배웁니다. 생산관리. 생산관리. 자, 두 번째 뭘 배울까요? 노무인사. 노무인사. 그러니까 이런 개념적으로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자, 경영은 생산관리와 노무인사를 배우는 거예요. 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관리. 돈관리 뭐예요? 뭐라고 그러죠? 회계. 회계, 세무. 그리고 마지막에 뭘 배울까요? 파는 방법. 뭐죠? 마케팅. 그렇죠? 자, 마케팅. 이 네 가지를 배우는 게 경영입니다. 사실 인류의 경영이 도입된 건 채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특히 마케팅이 도입된 거는 60년도 안 됩니다. 학문이 오래된 학문이 사실 아닙니다. 그 저는 가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마케팅을 학문으로 이해하시면 절대 마케팅 못하세요. 실패합니다. 그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마케팅은 경험적으로 이해하시고 몸이 반응을 해야 돼요.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마케팅을 이해한다, 마케팅을 외운다고 하시면 절대 마케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경영학과를 나온 사람들이요, 각계 네 개의 분야에 진출하는 것 중에 마케팅 쪽을 가장 많이 진출하고 있어요. 분포도를 보면은 생산관리로 가는 사람들은 채 10%가 안 됩니다. 얘는 자동화가 됐고 분업화가 됐기 때문에 경영을 배워서 생산관리를 빠지는 쪽은 거의 드물어요. 두 번째, 노무인사, 사람 관리해야겠죠. 사람 관리, 인적 자원, 여기도 채 15%가 안 됩니다. 회계 세무도 15%가 안 돼요. 요즘에 세무사에 맡기면 됩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60% 이상이 다 마케팅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마케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농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농업도 이제는 마케팅을 안 하시면은 제가 볼 때
그다지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FTA, TPP 등등이 혹자들은 나한테 기회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나한테 위기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FTA가 나한테 기회입니까? 위기입니까?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우리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럼 TPP,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은 나한테 위기예요? 기회예요? 모르시겠죠? 위기예요. 한 1년 배우시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이게 위기고 기회를 떠나서 확실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나의 경쟁 상대는 늘어났다. 예전에 나의 경쟁 상대는 옆 동네 박가, 옆 동네 김씨 하셨는데 지금은 누구예요? 중국의 마오쩌둥. 예, 저기 미국의 뭐 탐 이런 애가 저희의 경쟁 상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소중에 제가 생산 기술만 높여서 경쟁이 가능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농업 마케팅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농업 마케팅을 봤을 때 또 하나 어려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를 가만히 보면은 농업은요 실행 과정만 그동안 배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1대1로 만나서 한번 얘기 들어보잖아요. 마케팅 굉장한 많은 지식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활용도 잘하세요. 요즘 핸드폰, 이비니스, 블로그, 홈페이지 마케팅, 판촉물, 디자인 굉장히 많이 잘 만드십니다. 근데 왜 마케팅이 안 될까요? 실행 업무를 보기 전에 전략과 컨셉을 잡아야지만 농업 마케팅은 성공합니다. 꼭 적어놓으세요. 농업 마케팅은 컨셉을 잘 잡아야 된다. 이게 기존 공산품의 마케팅과 농업 마케팅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공산품도 우리가 출시하기 전에는요 컨셉을 잡습니다. 하지만 그 공산품의 마케팅 컨셉과 농업의 마케팅 컨셉은 상이하게 다릅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해 못하시고 마케팅 하시면요 두 가지를 손해봅니다. 첫 번째 뭘 손해볼까요? 시간. 두 번째 돈. 이거 손해보세요. 그럼 저희한테는 치명적이잖아요. 저희는 시간이 생명이고 돈이 생명인데. 그 때문에 뭐 농업 마케팅을 정확히 성공을 하시려고 하시면은요 마케팅의 업무의 실무 단계를 배우기 전에 내 농업의 컨셉과 방향을 정확히 잡고 가셔야지만 농업 마케팅은 성공합니다. 그러면 김석 강사가 한번 제가 생각하는 농업의 방향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이 세상에는요 모든 사물은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가치. 가치 아시죠? 가치. 가치. 의미 가치.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세상은 두 가지의 가치가 있어요. 첫 번째, 교환이 이루어지는 교환적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교환이 불가능한 절대적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뭐냐면은 저희가 우리 여성분들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보석 뭐 루이비통 이런 가방 좋아하신다며요. 그 왜 난 300만 원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뭐 샤넬 이런 거 좋아하시죠? 자, 샤넬 루이비통 가방이 없어서 내가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물물 교환이나 다른 걸로 교환이 가능해요. 그런 거를 교환적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없어도 우리는 살 수가 있죠. 있으면 좋겠죠. 그런 거를 교환적 가치라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물, 공기, 사람 이런 거는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를 절대적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하는 농업의 비전은 뭐냐면요. 농업은요. 교환적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농업은 그 어느 거와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먹는 거를 뺏기면은 주권을 뺏기는 게 식량 안보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만큼 소중한 게 농업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농업을 최전방에서 수행하시는 게 여러분들이세요. 얼마나 지금 가치 있는 일을 하세요? 다만 우리가 알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가치 있는 하는 농업인입니다. 자, 우리 각자 우리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농업이라고 기죽을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농업을 갈시하는 거지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 농업을 갈시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부터 돈 되는 업이라고 인식을 하고 대기업들이 이미 농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맞죠? 얼마 전에 방송 보셨나요? 카카오 다음도 농업에 진출을 했어요. 동부그룹은 옛날부터 농업에 진출을 해 있고 삼성, LG
다 이미 농업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은 소비의 트렌드, 그러니까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이 흐름이 농업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삼성이 바이오 의학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바이오 의학에 투자를 할까요? 별로 관심 없으시죠? 왜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바이오 의학에 투자한지를 역으로 계산해 보면은 우리 농업의 절대적 가치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삼성은 옛날부터 제일제당 설탕 밀가루를 팔아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은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번 돈을 가지고 바이오 의학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그러는지를 읽으면 답이 나와요. 이거를 트렌드 워칭이라고 합니다. 한 3년간의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경기가 안 좋다. 경제가 안 좋다. 너무나 많이 듣는 얘기죠. 이젠 지겹죠. 또 반대로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언제 경제가 좋은 적이 있었습니까? 웃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경제가 안 좋은 건 현실이지만 그 안 좋은 경제 상황에서도 20% 이상 급성장한 산업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산업일까요? 이게 어떤 산업일까요? 건강, 맞습니다. 건강산업. 건강산업의 추이를 가만히 보면은요. 연 20% 이상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건강산업이 성장을 할까요? 여기에서 농업 마케팅의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장수. 장수. 오래 사는 거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농업 마케팅과 관련이 없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농업 마케팅을 하기 전에 개념과 방향을 잡으라고 제가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한 시간 반 들어보시고 제 거를 이해하시면은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수. 오래 사는 거죠? 장수라는 게. 그죠? 이 장수가 우리한테 행운일까요? 재앙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운이에요? 어, 감사합니다. 재앙 누가 재앙이야? 왜 재앙이에요, 어머니는? 아파서? 지금 몸이 안 좋으시죠? 그러니까 콜록콜록 하셔니까 이 재앙이라 하잖아. 행운 맞습니까? 행운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장수는요, 행운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장수라는 거는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시대적 트렌드입니다. 재밌는 조사를 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론적으로 인간이 살 수 있는 기대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이론적으로? 120. 에휴. 147. 예, 징글징글하죠. 이론적으로 인간이 살 수 있는 기대 수명이 147살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에 은퇴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80년을 뭐하고 사실 거냐고. 이게 재앙이 되는 거죠, 지금. 지금 현재 이슈되고 있잖아요. 베이비부머들 할 게 없대잖아요. 퇴직자가 다 나오고 있고. 자, 어쨌든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자, 오래 사는 거는 당연한 흐름입니다. 근데 오래 사는 게 나한테 행운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를 조심하시면 돼요. 세 가지를. 자, 세 가지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 건강? 예. 네. 혹시 여러분 유병장수라고 들어봤어요? 유병장수? 우리 옛날에 덕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병장수 하세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런 덕담은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무병장수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프면 아플수록, 아니 오래 살면 오래 할수록 아플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유병장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나한테 장수가 나한테 행운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유병장수. 무슨 얘기죠?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아픈 건 재앙이에요. 아까 어머니 말씀한 대로.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재산? 그렇죠. 뭐를 뭐라 그래? 무전장수. 무전장수. 이게 무슨 얘기죠? 돈 없이 오래 사는 거. 이것도 재앙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돈 많이 버셔야 돼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80년 동안 뭐 하실 거예요? 노실 겁니까? 예, 네, 무업장수.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큰 대기업 제가 은퇴자 대상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우리가 이제 대상자 교육을 제가 했는데 참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은퇴를 하시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하고 제가 10가지를 적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10가지를 적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본 거지. 근데 공통적으로 세 가지는 적으세요. 그 세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귀농 아니에요. 내가 은퇴하고 꼭 해보겠다는 게 세 가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여행, 낚시, 등산.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리고 적지를 못 하시더라고. 저는 그걸 보고, 아, 이게 현실이구나. 우리 이렇게 준비가 안 됐구나, 현재. 공통적입니다. 이 세 가지 적구는요, 일곱 가지를 적으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는 얘기죠.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장수가 나한테 행운이 되기 위해서는 유병 장수 안 됩니다. 두 번째, 무던 장수도 안 돼요. 특히 세 번째, 무업 장수 절대 안 되는데, 제가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첫 번째, 이 유병 장수에서 저는 농업의 방향을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아파, 나한테 불행이야, 큰일 났네, 이런 게 트렌드를 읽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케팅을 배운 사람들은 시대적 흐름을 읽고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게 고수입니다, 고수. 그게 실력이고. 저는 유병 장수에서 그 힌트를 얻었어요. 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 흔히 듣는 얘기가 100세 시대죠, 100세 시대. 오래 산다, 유병 장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사람이 아프면서 오래 살면은요, 관심도가 바뀝니다. 자, 아까 초반에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잘 들어보세요. 유병장수. 사람이 아프면 오래 산다. 여기서 우리 농업의 방향을 잡으시면 되는데, 자, 잘 보십시오. 소비자의 트렌드, 소비의 패턴이 현재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흔히 뭐 소포장이네, 뭐 개별적으로 오래 많이 사네, 이런 쪽으로 그것도 하나의 트렌드의 방법이겠지만, 큰 흐름을 읽으시는 게 트렌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타고 가면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유병장수라는 주제를 꺼낸 겁니다. 잘 보세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별로 아픈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수명이 짧은 것도 있지만 의료법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의료법이. 그래서 아파도 병원 가면은 의료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요, 한 번 아프면은요, 집안이 망합니다. 그만큼 의료비의 격차,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의료비의 차이인데, 그건 무슨 문제냐, 그건 법조항 때문에 그래요. 법 때문에. 의료 민영화, 의료 영리화가 미국과 일본은 됐고, 우리는 아직까지 의료 영리화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하자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오래 산다, 그러면 아플 것이다. 첫 번째, 우리가 아프면은 바꾸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뭘 바꿀까요? 환경, 또 식생활. 제일 먼저 식습관을 바꾸죠. 식습관을 바꾸기 맞습니까? 두 번째, 환경을 바꿉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몸이 아프다, 오래 산다, 병이 많다. 그럼 먹는 걸 바꾼다. 먹는 게 바로 농업입니다, 농업. 반대로 내가 몸이 아프니까 어디 가서 좀 쉬어야 되고 휴양을 해야 돼. 흔히 말하는 힐링. 어디 가서 하죠? 농촌에서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농업과 농촌, 시대 흐름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저한테 얼마나 유리하고 좋은 조건이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읽어서 앞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농업과 농촌에 대해서 방향을 잡는 게 제가 볼 때는 농업 마케팅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대가 앞으로 트렌드는 장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수로 간다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아프다는 얘기고, 아픈 사람이 제일 관심도가 많다는 거는 먹는 거, 식습관과 환경을 바꾸다라는 데 포인트를 맞춘다라는 거죠. 저는 거기서 내 농업의 방향을 잡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왜? 현재 우리는 농업과 농촌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세요? 네. 네.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미 하고 그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설명을 못하고 마케팅적으로 표현이 안 된 거지, 우리는 이미 그런 생활을 오래 했고 앞으로 하고 있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잖아요. 예, 얼마나 우리한테 유리합니까? 이거를 마케팅을 배워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식습관을 바꾸고 환경을 바꾼다라는 거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방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왜?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일 먼저 바꾸는 게 식습관과 환경을 바꾸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의 패턴은 농업으로 많이 올 것이다 라는 게 제가 읽는 현재 농업의 트렌드입니다. 이렇게 읽어보신 분 없으시죠? 관심들이 별로 없으시죠? 단순하게 앞에 뭐 포장재라든가 디자인만 신경 쓰셨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강선홍 교육을 배우면서 제가 제시한 방향을 설정하시고 블로그나 SNS나 박스 디자인이나 판촉물이나 리플릿이나 명함 등등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일화시켜서 방향을 잡아야지만 좀 더 홍보가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덴티티 그러는 거예요. 브랜딩 이런 말을 씁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농업 마케팅의 방향을 잡으면 좀 더 유리하다는 게 제가 현재 보고 있는 농업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좋아. 우리가 농업의 마케팅의 방향을 잡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농업 마케팅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끌어갈까가 굉장히 고민이고 어려운 점이 많죠. 제가 세 가지의 이슈를 드릴게요. 세 가지. 첫 번째. 앞으로 여러분들이 농업 마케팅 할 때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빼놓고 어떤 마케팅 활동을 하시면은요 별로 효과가 안 나요. 효과가. 그리고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염두하셨는데 첫 번째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내 농산물을 어떻게 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두 번째 가장 중요하죠. 누구한테 팔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팔지를. 세 번째 고객이 내 농산물을 왜 살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패턴을 잊어버리시면 마케팅은 실패합니다. 저희가 농업뿐만이 아니고 일반 기업이든 공산품이든 마케팅할 때 제일 처음에 제품에 대한 기획을 합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까. 그다음에 바로 작업에 들어가는 게 이 세 가지를 저희가 고민을 해요. 이게 마케터의 역할입니다. 마케터의 역할. 어떻게, 누구, 왜. 이거를 흔히 마케팅 전략에서 STP 전략이라고 그래요. 자, 메모해 놓으세요. STP 전략 앞으로 배우실 거니까. 자, STP 전략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S는 뭐다? 어떻게 팔까 내 농산물을. 두 번째, 내 농산물을 누구한테 팔까? 세 번째는 고객이 왜 그 많은 포도 중에 우리 포도를 살까? 왜 송산 포도를 살까? 이게 왜입니다. 이 세 가지를 고민하신 다음에 컨셉을 잡으시고 이거에 맞게끔 모든 홍보 활동을 하셔야지만 고객은 아 하고 그 브랜드나 제품을 인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빠지면은 불가능한 거죠. 제가 농업을 다니면서 전국을 안 다니는 데가 없는데 아쉬운 점이 제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화성을 가도 마찬가지고 평택을 가도 마찬가지고 저기 전라남도 고흥을 가도 마찬가지고 경상도 합천을 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판촉물은 다 똑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맨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보니까 화성에서 본 박스인데 저기 합천 가면 똑같은 박스가 있더라고요. 감이면 감그림, 귤이면 귤그림, 포도면 포도그림. 맞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 세 가지를 고민을 안 하고 만든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마케팅할 때는 어떻게 사소한 전단지 한 장을 만들더라도 이 세 가지를 고민하고 만들어져야 고객의 손에 쥐어지는 전단지가 되지 이 세 가지를 고민 안 하면 바로 버려지는 전단지가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신문이 매달려 오죠. 신문. 그래도 맨 처음에 뭐 하시죠? 신문 안에 있는 광고지 먼저 버리고 신문 보죠. 그렇게 보지 않으신가요? 그 광고지를 왜 버릴까요, 우리가? 왜 버릴까요, 광고지를? 네, 뻔해.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관심이 없는 거니까 그 광고지 버리고는 신문을 보지요. 혹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만든 박스나 리플릿이나 명함이 그렇게 버려지지 않을까라는 거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8알 이상은 분명히 그냥 버려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고민하면은 절대 버려지지가 않고 버려지더라도 좀 더 손에 잡혀있다가 벌어지고 심지어는 엄마들이 냉장고에 붙여놓는 전단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게 STP인데 이게 외국 석학들이 하다 보니까 영어가 많아요. 그래서 한글로 풀어드릴게요. 열부 영어를 쓴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외국들 때문에 많은데 자 STP가 뭐냐면 개념은 아셔야 되니까 S는 세그멘트입니다. 세그멘테이션. 다시 말하면은 한국말로 하면은 시장 세분화 적어 놓으세요. S 가로 열고 시장 세분화. 두 번째 T는 타겟팅 타겟팅 관역 타겟팅. 그래서 한국말로 말하면은
고객 중에서도 내 고객, 다시 말하면 주요 고객이 누군가. 주요 고객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주요 고객. 자, S는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T는 주요 고객. 자, P는 포지셔닝의 이니셜이에요. 포지셔닝. 한국말로 하면 위치인데 위치하면 어렵고요. 가로 열고 자리매김. 자리매김.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자, 어떻게 누구한테 고객의 외사가를 고민할 때는 STP라는 마케팅 전략을 펴야 된다. S는 시장 세분화. T는 주요 고객. 고객 중에서도 주요 고객. P는 자리매김. 자, 우리가 송산포도가 유명하죠. 포도 유명하죠, 화성이요. 자, 포도가 여기 막 경산포도도 유명하죠. 김천도 유명하다고 그래요. 나름 가보면 최고랍니다.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경산포도와 우리 화성포도와 다른 점이 뭘까요? 당도 또 뭘까요? 크기? 또 품종? 여러분 별로 여러분 포도에서 자신감이 없으신가 보네. 네? 어떤 거예요? 네? 광고. 근데 아버님 죄송하지만 지금 말한 품종, 단맛, 크기, 광고는요 경산 가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지역? 아, 그 얘기도 합니다. 청정지역. 제가 난 거 동네를 다녀보니까 어디가나 청정지역이에요, 어머니. 예? 우리나라 농도 다 청정.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고객의 입장에서 차별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생산자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내 포도는 단 것이고 내 포도는 큰 것이고 나는 광고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요. 우리나라의 포도 생산 농가의 농장주를 만나보면 다 똑같이 그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청정지역, 맑은 물, 따뜻한 햇살. 그럼 여기는 뭐 안 차가운 햇살인가 그럼 여기는? 이거는 생산자 중심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한다는 거죠. 자, 안 됩니다. 마케팅은 생산자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소비자 중심의 생각을 해야지만 마케팅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STP라는 전략을 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적어놓으세요. 마케팅은 생산자 중심이 아니라 누구?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고 적어놓으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배우자라는 의지가 있으시면은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 생각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생산자 마인드로 아무리 내 제품을 설명해봤자 고객은 전혀 공감을 안 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누구 입장? 고객의 입장으로 설명을 해야지만 고객은 아 그리고 공감을 합니다. 자, 강사들은 말을 잘하죠. 강사의 덕목 중에 하나, 자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지식과 지혜 같죠? 절대 아니에요. 지식은 대충 조금만 있어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전달력입니다. 전달력. 아무리 좋은 지식이 있어도요. 그냥 책이든지 책을 읽어보세요. 그럼 절대 고객들, 흔히 말하는 청중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재밌게, 맛깔나게 전달을 잘하는 게 유능한 강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어휘나 학식이 높은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남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마케팅의 시작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농업인들을 만나보잖아요. 설명을 안 하세요. 대부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 송산포도가 왜 맛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송산포도 몰라요? 답변이 이래요. 이거는 싸우자라는 거지. 싸우자는 거. 맞죠? 근데 또 물어봐. 그럼 포도가 어디에 좋아요? 그러면은 포도 안 먹어봤어요? 이 여러분들 행동이에요. 제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타지역을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그 참외 유명 참외 아시죠 어딘지 내 지역은 말씀 안 드립니다. 참외 유명한 데 갔는데 마케팅을 내가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논론가를 컨설팅을 진행하고 내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서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오후 3시에 뗄렐레 전화했더니 농장주가 봤더니 저한테 뭐라는지 아십니까? 제가 블로그 보고요. 참외가 너무 우리 와이프 시켰지 제가 내 목소리 아니까 참외가 너무 맛있는 것 같아서 좀 살려고 했더니 그 답변 농장주가 뭐라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럴게요? 뭘 입금? 입금 나지진 얘기고 팔 마음이 없는겨. 아니 이 지금 더워 죽겠는데 6시 이후 전화하세요. 그리고 끊더라고요. 아 이게 현실이에요. 놀라셨죠? 이게 현실입니다. 전화도요 되게 불성실하게 받아요. 그래 놓고는 마케팅을 공부하시겠대요. 많아요. 있어요가 아니라 많습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
생산자 중심의 사고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심지어는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니 송산포도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우린 몰라 여기 귀한지를. 근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 농업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린 뭐라고 그래요? 우린 관심 없어요. 힘든지. 나도 힘든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혀 판매 마케팅에 대한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놓고는 마케팅 배운다? 그러니까 마케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향후에 기회되면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케팅의 시작은 내 상품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이 설명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우리 말하는 게 뭐예요? 6차 산업화죠, 농업이. 6차 산업이 뭡니까? 1차, 2차, 3차라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1차 생산, 2차 가공, 3차가 뭐예요? 서비스죠. 다시 말하면 내가 농산물을 만들고 가공하는 건 할지 알아. 세 번째 서비스. 서비스 중에도 이거 주둥아리, 립서비스. 이거를 하자라는 게 6차 산업의 근본입니다.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지역에 가보면은 6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체험농장을 만드시겠대요. 혹은 교육농장을 만드시겠대요. 그럼 제가 농가를 가봅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게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왜 그럴까요? 자, 체험농장을 하고 교육농장을 한다는 거는 내 농장에 고객이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농장 가자마자 쓰레기, 핏박스, 옷은 또 얼마나 지저분해. 그리고는 고객을 맞이하시겠대요. 근데 물어봅니다. 이걸 바꾸시라고. 그럼 바꾸겠대요. 근데 그분 못 바꾸세요. 제가 보면 압니다. 제가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니까. 첫 번째 뭐냐. 서비스는 뭐냐면요. 고객을 맞이할 준비가 돼야지만 서비스가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설명이에요. 설명. 사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경산포도입니다. 경산포도. 경산포도 유명하죠. 거봉 아시죠? 거봉. 거봉 잘하는 집이 있었어요. 귀농하신 분이에요. 부부가. 근데 저보러 한 번만 와달래요. 경산 그 농가에. 근데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봉을 한 접시를 갖고 와요. 그랬더니 먹어보래요. 그래서 앞으로 틀리지 않네요. 저는 정말 틀린 게 없었어요. 그냥 일반 고봉하고 똑같았습니다. 근데 또 먹어보래요. 틀린 게 없네요. 틀린 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게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원래 거봉이 껍질과 알맹이가 잘 구분이 분리가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본인이 생산한 거봉은요. 껍질과 알이 바로 입에 들어간 순간 분리가 된대요. 나보고 다시 한번 먹어보래요. 분리가 되긴 분리가 뭐가 돼. 목맥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날 생기다가 내가. 착각을 하시는 거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자신감은 알겠으나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과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가르고 말씀하셔야지 본인 위주의 설명은 심지어는 고객을 떠나가게 한다라는 걸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만약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점에 갔어요. 근데 음식을 먹기 전에 밑반찬이 나오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고사리가 나왔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한번 먹어봅니다. 근데 그냥 먹는 거와 주인장이 와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고사리 드셔보셨어요? 맛있죠? 그럼 왜요? 그러면은 아, 이 고사리는 지금 바로 제가 요 앞에 바로 밭에서 따온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 어쩐지 맛있더라. 뭘 어쩐지 맛있어. 질기기만 하지.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만큼 설명이 중요한데 우리는 설명을 못하거나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설명을 잘 하시려면은요. 지식이 많아야 돼요. 지식이. 그때 여러분들이 이 귀중한 시간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케팅을 잘 하셔야겠지만 첫 번째로 이 지식 쌓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식. 왜냐? 지식은 곧 지혜가 됩니다. 지혜. 지식과 지혜는 다르죠. 지식은 뭐죠? 먹구름이 끼면은 비가 온다. 이건 지식입니다. 그냥 배운 거예요, 우리가. 근데 지혜는 뭐예요? 먹구름이 끼면은 빨리 집에 가서 빨래 걷어야지. 이게 지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혜를 쌓기 위해서는 지식을 많이 습득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한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가공이 돼야 돼요. 가공. 우리가 쌀이라는 걸 가지고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가공을 하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가공이 돼야지만 지혜화가 됩니다. 이 가공이 뭐냐? 그게 바로 학습이에요. 학습. 이 학습이 많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나의 마켓구름 슬기로운 지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첫 교육이기 때문에 잠깐 이런 배경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다시 넘어갈게요. 자, STP 좋다. 어떻게 팔 것이고 누구한테 팔 건지 그리고 고객이 왜 사는지를 우리가 분석하는 게 뭐다? STP다. 그래서 S는 시장 세분화, T는 주요 고객, P는 자리매김.
많은 포도 중에서도 고객들이 왜 송산포도를 기억할까? 이게 자리매김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전다짐이 부르셔, 심지어는 명함에 담아내셔야지만 그 홍보물은 효과적인 홍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질문. 우리 산수유는 누가 먹죠? 산수유? 남자가 먹죠? 왜 남자가 먹어요, 산수유는? 매스컴에 많이 남성한테 광고를 많이 찌르세요. 산수가 절세면 좋아요? 아,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는요, 이 얘기가 내 생각인지 남이 집어넣은 생각인지를 구분하셔야 돼. 지금 다 남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산수유는요, 남자만 먹는 게 아니죠. 남녀노소 다 먹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왜 우리는 남자가 먹는 걸로 알고 있을까요? 이게 마케팅의 승리인데, 이 산수유를 가지고 성공한 게 모 기업 있죠? 천호식품. 거기가 산수유 갖고 히트친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들이 만드는 산수유 엑기스나 제가 볼 때 천호식품이 만드는 산수유 엑기스나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아요. 착즙은 기술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만든 산수유가 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하지만 여러분이 만든 산수유 엑기스는 그냥 유지하는데, 천호식품의 김회장이 만든 산수유는 히트쳐서 강남에 4억을 줬어요. 4층짜리를.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마케팅의 승리예요. 자, 고민을 했겠죠. 산수유 김회장이. 자, 모여받으네. 야, 그냥 팔면 산수유가 안 팔릴 것 같아. 산수유를 잘 팔기 위해서 뭐 하면 될까? 마케터가 뭐라 그래. 회장님, STP를 하면 됩니다 하고는 건의를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마케팅 STP의 성공 요인이 산수유를 그렇게 성공시킨 이유 중에 하나죠. 자, 다시 돌아가면은 산수유는 남녀노소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김회장 천호식품은 산수유를 음료로 판 게 아니에요. 자, STP 한번 해볼게요. 자, 천호식품의 산수유는 어떻게 팔았나요? 어떻게 팔았을까요? 약으로 팔았죠. 무슨 약으로? 무슨 약으로? 그러니까 정력제로 판 겁니다. 자, 고민했겠죠? 자, 시장 세분화. 시장 세분화는 뭐냐면 시장을 쪼개는 겁니다. 자, 어시장도 있고 육시장도 있고 남대로 치면은 20대 시장도 있고 30대 시장도 있고 이혼한 남자도 있고 재혼한 남자도 있고 이걸 쪼개는 게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입니다. 이 STP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두 가지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고 두 번째가 빠른 효과를 내기 위해서 STP를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은 그냥 산수유 엑기스를 파는 거랑 산수유를 STP에 대입해 팔면은 마케팅 비용이 줄고 효과가 빨리 난다라는 거죠. 자, 천호식품은 산수유를 음료 시장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디로 들어갔죠? 약 시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약으로 판 겁니다. 약으로. 어떻게? 약으로 판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나요? 네. 어려우세요? 아니요. 여기 반응이 없으세요, 근데. 좋아요. 네, 나 목이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 젊은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약으로 팔았죠. 자, T, 타겟팅, 주요 고객은 누구예요? 고객수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마케팅이 잘하실 것 같아. 아, 어머니, 이 맞아요. 그냥 남자는 시장 세분화죠. 남자와 여자, 노인과 젊은이 중에 남자는 시장 세분화입니다. 주요 고객은 뭐냐면요, 디테일하게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중에서도 주요 고객. 어떻게 쪼개면 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고객 남자를 좀 유화시키면은 4, 50대 중년 건강에 관심이 많은 남자. 이해되십니까? 남자 중에서도 40대 이상의 건강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주요 고객 타겟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쪼개는 게 결국은 실력입니다. 실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 맞아요. 남자는 근데 그냥 시장 세분화 정도고 얘는 주요 고객은 남자 중에서도 40대 이상의 건강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 이렇게 타겟팅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만 공격을 할 거야라는 게 타겟팅 전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자, 포지셔닝, 자리매김 뭐예요? 자리매김. 많은 산수유 엑기스 중에 천호식품의 산수유를 고객으로 하여금 어떻게 인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력제 이렇게 인식을 시킨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랬더니 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강남에
빌딩을 올리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된 겁니다. 이게 마케팅의 승리예요. 이해되십니까? 좀 이해되시나요? 저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내가 설명 좀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현재 상황이고. 이해되시죠? 그럼 또 하나. 한번 또 해볼까요, 한번? 자, 산수유 했죠? 석류는 누가 먹어, 석류? 여자. 어, 이거 봐, 또. 자, 물어볼게, 또. 왜 석류는 여자만 먹어야 돼? 예? 뭘 모르겠어요. 여자라고 크게 소리내두만. 우리 젊은이들, 석류는 누가 먹어? 여자? 왜 여자가 먹어? 여성 호르몬 때문에? 아, 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산을? 근데 물어볼게. 그러면 석류에는 에스트로겐산밖에 없을까, 영양소가?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을까? 마케팅의 승리지. 나오네, 마케팅이. 자, 산수유도 마찬가지지만 석류도 남녀노소 다 먹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자만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예요? 여자 중에서도 누가 먹으래? 아이, 갱년기가 아니지. 미인만 먹으래, 미인만. 아니, 광고 안 보셨어, 우리? 석류는 또 미인만 먹으래. 그럼 손 들어봐, 우리 여자분들. 나는 미인 아니고 더럽게 못생겼다, 거수. 이거 없잖아요. 이게 활용을 하는, 이게 마케팅입니다. 여자 중에서도 미인만 먹으래잖아. 나는 미인이니까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지. 우리 어머니 큰일 났네. 먹어야겠죠? 이게 마케팅이에요. 똑같이 석류도 STP를 한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S. 자, 어떻게 팔았어요? 석류를. 많은 석류즙 중에 그 기업의 석류즙은 어떻게 팔았죠? 미용. 그렇지, 미용. 우리 어머니 내가 강의 들어봤어요, 언제? 너무 막 다 맞추지 마.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자, 여기는 많은 시장 중에 미용 시장에 들어간 겁니다. 미용 시장에. 맞죠? 자, 타겟팅은 누구예요? 주요 고객은 누굽니까? 더 세분화 시켜야지. 미인인데 더 세분화. 여자들은 다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죠. 그중에 제일 관심 많은 게 20대 직장인이래요. 그죠? 여자 중에서도 20대 여자 직장인. 이렇게 세분화를 시킨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자, 포지셔닝. 많은 석류즙 중에 우리는 어떻게 고객한테 인식을 시켰어요? 다이어트. 그치, 다이어트. 이렇게 STP를 했더니 석류즙이 날개 노틴지지 팔리는 결과물을 얻은 겁니다. 그냥 똑같이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재배하는 석류나 그 기업이 재배하는 석류나 이것도 다를 거 없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저렇게 해가지고는 많은 마케팅 효과를 보고 우리를 못하냐 이거지. 결국은 제품에 대한 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품을 고객으로 하여금 어떻게 이해시키냐는 설명의 문제였더라. 결국은 그 설명이 돼야지만 고객은 아, 공감을 하고 물건을 구입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제가 한 1년 반쯤에요. 얼마나 재밌었냐면은 저 아래 동네입니다. 지방에 가서 열심히 브랜드 마케팅 교육을 했는데 강의가 끝났어요. 근데 어느 나이 찌긋한 어머님이 막 저한테 오세요. 이 마이크 있는데. 그랬더니 이게 박스 하나를 줍니다. 박스 하나를. 근데 뭐였더니 석류즙이래요. 석류즙. 그래서 강의가 너무 좋았다고 선물을 드리는 거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했더니 뒷말이 웃겨. 이거는 강사님 드시지 마시고 애엄마 갖다 주래. 내가 아니 실컷 강의는 내가 했는데 왜 애엄마를 줬더니 남자 먹으면 안 된대요. 내가 왜 안 들었더니 똑같이 얘기해. 이거는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산이 많기 때문에 여자가 먹어야 된대요. 남자도 여성 호르몬이 있어요. 제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되고 갖다 주래요. 그들이 맨 마지막에 웃깁니다. 강사님 이거 드시면은요 부작용이 생긴대요. 제가 지금 그 석류즙 내가 1년 반째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부작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가슴 나온대. 만져봐 나왔나요? 만져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는데. 제가 여자로 보이세요 지금? 아니죠? 아니 실제 얘기예요. 아니 젊은 거나 그런 상관없어요. 여자만 먹는 게 아니라 석류를 팔기 위해서 회사가 마케팅을 그렇게 한 겁니다. 왜? 왜? STP에 의해서. 이유는 비용을 절감하고 효과를 빨리 내기 위해서. 그래서 STP 전략이라는 걸 세워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은요 STP 너무나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왜? 절대적 가치가 있는 생산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철학과 생각과 방향만 잡으시면은요 얼마든지 내 농산물을 남과 다르게 STP로 차별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가격을 분석할 때요
소비자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인 가격이죠. 우리는 그 소비자 가격을 따라갑니다. 심지어는 농업인들은 그 가격을 정하지를 못해요. 누가 정해줘요? 중간 유통 상인이 정해주잖아요. 화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제가 왜 직거래 마케팅을 외치냐면요, 유통의 잘못된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유통의 한계입니다. 한계. 우리 농산물이 기존에 있는 유통구조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STP는 전혀 없습니다. 누가 합니까? 유통업자들이 하죠. 그들의 이익에 의해서.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이 직거래를 배우고 강소농을 배우고 마케팅을 배우고 경영을 배운다면은 충분히 여러분의 농산물을 유통의 힘을 벗어나 STP에 의해서 고객과 1대1로 만나면서 높은 가격에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게 지금 현 농업의 현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농업이 예전에는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걸 마케팅에서 조건의 변화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내가 직거래를 하고 싶어도 고객이 누군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어요. 인터넷만 열면 원하는 사람 수두룩 하죠. 택배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맞죠? 오늘 하면 내일 가요. 맞습니까? 이런 좋은 환경에서 직거래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의 변화가 왔는데 이런 좋은 조건의 변화를 내 거로 못 만든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아쉬운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흘러가는 얘기로 말씀을 드렸지만 직거래 마케팅을 떠나서 농산물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되지만 현재 흘러가는 흐름, 트렌드를 잘 읽어보시고 조건의 변화를 내가 빨리 인지하시고 그 조건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마케팅 방법을 STP처럼 배워서 실행하면은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명은요. 귀농 3년밖에 안 되셨어요. 그분은 뭐 하셨냐면은 서울에서 증권과 딜러였어요. 딜러, 매니저,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큰 마음을 먹고는 귀농을 했어요. 귀농. 그 귀농하신 분이 농사 기술이 있겠습니까? 경험이 있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기는 서울인데.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만났더니 연봉, 매출이 1억이 넘어요. 1억이. 그 뭐죠? 빨간 거? 오미자. 오미자 생산화가 제가 지금은 억대가 넘습니다.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결국은 생산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분은 펀드 매니저를 하다 보니까 고객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고객이 누군지를. 그리고 마케팅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전략은 뭐였냐. 생산 기술은 분명히 자기가 낫다는 걸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기술을 배워서 마케팅으로 승부를 거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3년차, 올해 이제 4년차가 되시는데 올해 계획이 매출이 2억 5천 조수입이 예상하고 있는데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블로그와 SNS 가지고만 그 물건을 팔고 있어요. 100% 직거래.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물건 나오기 전에 이미 선주문이 들어온대요. 선주문이. 그러니까 100% 직거래입니다. 그분은.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그분이 맨 처음에는 동네에서 되게 괄시를 많이 당했대요. 아시죠? 그 분위기. 외지에서 오니까 온통 관심사야. 그리고 맨날 농사를 안 짓고 뭐 이상한 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했던 건데 지금은 그 사람이요. 그 마을에 있는 농산물을 다 팔아주고 있답니다. 이게 직거래의 힘이고 마케팅의 힘이에요. 어떻게 직거래 하시겠습니까? 마케팅 하시겠어요? 그러려면은 올해 강소농 담당한 거기 강소농에 그 아직 그 하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 신청 안 하신 분 같은데 강소농이 1년 과정이 1년 과정. 그러니까 1년 동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다 체계적으로 알려줍니다. 또 경영 노트 기록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마케팅도 알려드리고 경영도 알려드려요. 그래서 1년 동안 싹 배우고 나면은 내년도 2017년도에 아 그때 김석 강사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시기가 옵니다. 1년만 투자하시면 앞으로 30년이 보장됩니다. 무슨 광고회사 직원 같아 내가 지금 얘기하니까. 아직 그만큼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